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3라운드 2경기입니다. 경기 후반 건설과 서귀포 최신리의 대구 진행되고 있는데요. 미국 속기 대구 이제 끝내기에 접어들었습니다. 네, 권지리 선수가 또 멋진 끝내기를 보여주네요. 이곳을 단수 치고 나서 지금 여기를 들여다봤습니다. 네. 흑이 실전은 이곳을 이었고 지금 끊어서 이제 끝내기 수순이고요. 만약에 이곳을 들여다볼 때 이쪽을 받는다면 이 호구를 선수 쳐서 중앙 쪽을 끊어가는 것을 미리 방비하겠다는 뜻이었죠. 게다가 여전히 백이 선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끝내기가 된다면 이번에는 흑이 이제 중앙 쪽을 먼저 뒀을 때 그때 여기를 끊을 때 흑이 뒤로 후퇴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. 그만큼 득이고요. 아, 그런 수순이 있었기 때문에 문대원 선수가 이 중앙 쪽으로 받은 거군요. 네. 지금은 경기 후반 건설의 권주리 선수가 약간 우세해 보이는 가운데 뭐 기본적으로는 미세합니다. 하지만 또 문도원 선수가 후반이 강한 기사잖아요. 그렇습니다. 30초 하나 둘 셋 네, 젖히는 수까지 진행을 해두네요. 지금 두 선수가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이곳 처리는 백이도도 선수고 흑이도도 선수거든요. 백이도스 때 받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귀곡사로 잡히는 형태입니다. 마지막 30초. 하나, 그렇다면 여기를 줄 때 이제 흑이 내려서서 받아야 된다는 네. 뜻인데 이 교환은 백이 이득입니다. 보통 때라면 이 교환이 뭐 큰 득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곳에 백돌이 있는 것이 두 집이 조금 넘게 득이거든요. 한 두 집 반 정도 득이고 네. 이곳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인데 이 집는 끝내기의 묘수가 숨어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달라서 30초.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흙이 찝어서 끝내기